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DJI에서 새로 출시한 드론 에어3S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에어4가 아니라 에어3S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이 제품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 드론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어3S는 에어3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업그레이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전면에 라이다 센서가 추가가 되고요. 1인치 센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까 이런 변경이 주는 실질적인 차이를 이제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어3 플라이 콤보 제품으로 가방하고 드론, 그리고 배터리, 조종기, 그리고 엔드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서, 케이블, 여분의 프로펠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플라이모어 콤보 RC2 같은 경우에 138만 8천원이고요. RC N3 조종기 포함 구성은 171만 8천원, 그리고 드론하고 조종기만 들어가 있는 단품은 136만 7천원입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정면에 보면 비전 센서하고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두 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이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골든 타입이고 이렇게 전방에는 라이다 센서가 있고 측면 비전 센서가 되어 있고 요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향 같은 경우엔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360도 방향에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게 도와줍니다. 접었을 때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대략 214, 100, 그리고 89mm 정도가 되고요. 펼쳤을 때 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높이가 266, 325, 106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720g이고요. 카메라를 보면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3S는 듀얼 카메라 시스템을 갖춰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우수한 화질을 제공을 하는데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인치 CMOS 센서, 화각은 84도고요. 그리고 노출은 F1.8, 50MP, 디지털 줌은 1에서 2.9배까지 지원을 합니다. 중형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 있고 화각은 35도, 노출은 2.8입니다. 4800만 화소로 디지털 줌은 3에서 9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카메라 시스템은 광각 풍경 촬영부터 세밀한 줌 촬영까지 고화질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촬영 각도를 제공하는데요.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조도 영역의 품질이에요. 1인치 센서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노출 슬라이더를 위아래로 5스탑 정도 조정하더라도 디테일이 여전히 남아있고 번진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 드론은 저조도에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70mm EFL에서도 풍경 촬영 시 4.5스탑 조정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선명도 관련해서 디지털 줌을 사용할 때도 기본 세부사항이 풍부했고 일정 수준까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고라니와 물새를 식별하는 대로 전혀 어렵지 않았고 멀리서 망원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인지를 못하고 방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기능과 iOS 관련해서 에어3S는 최대 4K 120프레임, 1080p에서 240프레임의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고요. iOS 범위는 일반 모드에서 100에서 12800, D로그M하고 HLG 모드에서는 100에서 3200까지 지원됩니다. 에어3S에 탑재된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서 주변 환경에 3D 지도를 그리면서 정밀한 거리 측정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0.5m에서 25m까지 거리까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반영하고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데 복잡한 나무 사이와 덤불 속에서 비행을 해도 전속력으로 이 드론이 자동으로 방향을 돌려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힘든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다쳤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잘 따라오고 있고. 지금 제가 안 보이죠? 그러면 아마 찾아다닐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저를 지금 놓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았고요. 만약에 이 중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게 지금 물론 가는 전선이나 잎사귀가 없는 나뭇가지 경우에는 인식률이 떨어지게 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성능은 기대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액티브 트랙 360도 기능을 테스트해 봤는데 그려주면 얘가 돌아가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센서가 지금 잘 감지를 했습니다. 보통 저럴 때 제일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스탑 해야 될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나무가 많고 장애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액티브 트랙 360을 사용해서 카메라 각도를 변경할 때는 드론이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드론 기준으로 인해서 새로운 라이다 야간 충돌 감지 기능을 테스트할 수는 없었는데 에어3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가 라이다입니다. 전작인 에어3보다 15배 정도 향상된 나이트스케이프 전방향 장애물 감지 시스템인데 DJI 에어3는 1럭스 이상의 환경에서도 뛰어난 저조도 비행이 가능한데 이 수치는 DJI 에어3가 15럭스 이상의 빛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향상된 수치입니다. 저녁 노을 후에 황혼이나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거리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에어3S는 이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라이다 광탐지 및 거리 측정 기술하고 여러 센서가 결합이 돼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럭스는 조도, 루멘은 광속을 의미하는데 1루멘은 촛불 한 개 불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1루멘이 1제곱미터에서 균열하게 도달하는 경우가 1럭스입니다. 참고로 맑은 날에는 만에서 한 25,000 럭스 정도가 되고요. 사무실이나 조명 있는 데서는 300에서 500 럭스, 거실, 저녁 같은 데는 50에서 200 럭스, 가로등이 켜진 거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20 럭스, 맑은 날에 보름달이 뜬 밤 같은 경우가 0.1에서 한 0.3 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스마트 리턴 투 홈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3S에서는 스마트 리턴 투 홈 기능이 개선이 됐어요. 전방 라이다를 활용해서 야간 리턴 투 홈을 작동하다 보면 이 안전성을 좀 더 보장하게 되고 비행 중에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조종자는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더욱 안심하고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데 구조활동을 펴시는 분들이나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열게 되는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하고 USB-C 포트가 있어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최대 42GB의 내장 메모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허브예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뺄 때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잡아 빼면 빠지게 되는데 DJI는 플라이모 콤보에서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 허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 축적 기능을 통해서 세 개의 배터리를 하나의 모든 배터리로 모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얘가 25% 정도 남거나 30% 정도 되면 리턴 투 홈이 되는데 얘 두 개를 이쪽으로 옮겨서 60% 정도를 더 넣게 되면 하나가 풀로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노라마 도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제 이미지의 왼쪽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머지는 드론이 알아서 파노라마 처리를 해줍니다. 이 도구가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편리했고 마음에 들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파노라마 비주얼 덕분에 이전에 진행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 성능도 훌륭했습니다. 드론은 빠르고 반응성이 뛰어났고 가벼운 기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몇 년간 드론을 조종해 왔지만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새로운 기체들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총평을 하면 DJI 에어라인은 사실 DJI의 가장 일관성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상당 독특한 매빅 에어였고 2세대는 2분의 1인치 센서로 시작을 해서 1년 후에 ES단계에서 1인치 센서를 장착하면서 주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어3로 나오면서 1.3분의 1인치 70mm EFL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고 ES와는 다르게 모든 샷이 광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퇴보를 하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지? 고민도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DJI Air3S는 이전 버전인 DJI Air3도 훌륭했지만 좀 더 품질 면에서 안정적으로 성숙해진 제품으로 S는 스테빌라이즈드로 이미지와 영상 품질, 비행 면에서 성숙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스마트 리턴 투홈은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드론의 경우 비행 지점에서 리턴 투홈을 할 경우에 최단 직선 거리로 돌아와서 수직으로 착륙을 하다 보니까 건물 아니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리턴 투홈을 하다가 장애물에 걸리거나 되돌아오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건물 아니나 나무 밑에서 이륙을 하고 비행을 해도 문제없이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60도 장애물 센서가 지원되는 프로 라인에는 이 기능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DJI의 빠른 기능 업데이트가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만능세가 올라간 에어3는 좀 더 깊은 취미를 즐기기 위한 촬영이나 전문가에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기체 같습니다.